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세운병원에서 족부 수술을 맡고 있는 이두연 원장입니다. 발가락이 겹쳐진다고요? 발가락이 겹쳐지는 병은 교차족지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무지해반증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원인이 되어서 발가락이 꼬여지는 교차족지로 나타나게 됩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무지해반증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무지해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휘는 증상을 보입니다. 이때 엄지발가락이 체중의 60% 이상을 지탱하는데 엄지발가락이 휘어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발의 힘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서 많이 무겁겠죠? 또 무지해반증이 생기는 요인은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형발이 있다거나 볼이 좁고 높은 굽에 구두를 신고 생기기도 하는 병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혹은 나이에 상관없이도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 상태를 그대로 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휘어짐의 각도가 크고 지탱하는 무게가 클수록, 즉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병세는 악화되면서 허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통증과 관절염 혹은 인대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망치족 변형, 갈퀴 변형, 중족골통, 소건막류, 지간신경종 등 평상시에 듣지도 못한 병들이 합병증으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족부를 전공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발가락이 겹쳐진다고 해서 신기하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큰 병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치료받고 삶 속에 건강함만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만 다음 TMI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